많이 먹어가지고요. 쓰레기랑 재활용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제일 힘든 거예요. 제일 힘든 거. 3개월간 담당할 청소구역이 확정되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순서 떡에 과일에 장비까지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나 했더니 올해 겨울 시즌 저희 공동구매 한 방 입방식 겸 안전기원해서 공사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야, 제 주명은 빠르다. 아 맞다! 100일 살 집이라고 허투루 고사 지낼 수 있나? 고사의 필수용품인 돼지머리까지 등장했다. 당연히 나이죠. 고사 지낼 때는. 돼지머리 떡하니 중앙에 자리 잡고 나니 제대로 모양 갖춘 고사상 준비되고 한 시즌 즐겁게 스키 타기 위해 3개월짜리 한솥밥 식구들의 안전을 기원해본다. 고사도 잘 끝냈고 해서 이번 공동구매 하신 분들 다 안전보딩 하실 것 같아요. 이제 겨울 스포츠를 즐기러 갈 시간. 출발! 이 순간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다. 속도가 모은 몸으로 느껴주니 물 만난 제비가 따로 없다. 공동구매 함께하면 스키장에서도 혜택 따라 붙는데. 공동구매를 하신 분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료로 강습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. 상급자들이 초보자들을 가르쳐주며 함께 탈 수 있다는 점. 쉬운 설명에 실습까지 함께하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. 허리는 펴주시고 천장만 지고 땅부터 다들 안전하게 즐기세요. 구매를 하니까 숙박비도 절감이 되고요.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이제 보드도 같이 탈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공동구매로 겨울을 즐기세요! 겨울 한철 이때만 있다는 또 하나의 공동구매. 내님 반기는 마음으로 도착한 상자 받아드는데 이게 뭐예요? 과메기예요. 싸게 공동구매한 겁니다. 공동구매한 과메기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속속 모여드는 이분들. 언니 왔어 지금. 언니 거. 미아야 이거 너 거. 내 거. 저희 다 같이 공동구매한 거예요. 바야흐로 요즘은 손품을 팔아 공동구매하는 시대. 이분들도 인터넷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참여했단다. 참 쉽죠잉? 일반에서 먹는 것보다 저희 산지 가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싱싱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별미 과메기가 만들어지는 포항 구룡포. 공동구매 주문세도 하니 과메기 작업장도 분주한데 하나하나 일일이 줄 세워 바닷바람으로 말려준단다. 자연 해풍에 3일 동안 말린 널어놓으면 아주 쫄깃하게 맛있게 돼. 3일 동안 자연 건조시켜 꾸덕꾸덕해진 과메기. 윤기 좔좔 흐르는 갈색 빛깔 띠면 합격점이란다. 잘 마른 과메기 작업장으로 직행하면 껍질 벗겨 꽃단장에 들어가는데 과메기 공동구매하면 뭐가 좋아요? 구매자 입장에서는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. 손질된 과메기 넉넉하게 채워넣고 진공 포장 단계까지 거치면 나갈 준비 완료다. 제철 맞은 과메기 공동구매 효자노로 톡톡히 한다는데 공동구매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. 하루에 지금 150박스에서 한 200박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과메기 하나로 공동 운명체된 전국 각지의 손님들. 이제 내 집 안방에서 받아볼 일만 남았다. 우룡포 떠난 과메기가 도착한 곳. 산지 직송 싱싱한 과메기 상자 받아드는데 공동구매한 과메기였어요. 열렬한 환호성 이어지고 드디어 개봉박두, 과메기의 싱싱한 채소까지 깔끔하고 푸짐한 구성에 두 눈 휘둥그레진다. 과메기였어요. 따로도 준비할 것 없이 상에 올리면 끝. 우룡포 앞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 맛에 젓가락질 서두르고 채소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. 입안에서 느껴지는 쫀득한 맛. 이게 올 놓치면 후회할 편이란다. 산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한 금액으로 먹을 수 있고 일일 배송으로 바로 오니까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아니면 먹는 건데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배송되는 거 그냥 상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주부는 바로 먹을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주부들에게 최고의 인기 자랑하는 공동구매 또 있다. 공동구매 상품 왔습니다. 집집마다 속속 도착하는 의문의 상자. 그 정체가 궁금하다. 미스터리한 상자 조심스레 열어보는데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반찬거리들? 옆집의 아주머니가 요거를 이렇게 공동구매